임진년 음력 10월생들 봄띠를 말하는 거예요. 50년생. 참, 올해는 10월달에, 특히 올해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근데 10월달에 내 고민이 많이 해결될 거예요. 많이 고생했고, 사업적으로, 금전적으로, 정말 밑바닥까지 내가 그걸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생각 이외로 나한테 나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운이 나타난 달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참으십시오.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62년생 내가 옛날에는 무슨 사업을 했어. 근데 변동수로 사업을 많이 바꿨어. 근데 그 사업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.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업을 접었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야. 그러나 내가 옛날에 했던 초창기 사업을 아마 그건 한물 갔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초창기 사업을 하면 한 번 정도는 나한테 대박 날 거예요. 딱 10월 달에 한 10월 23, 10월 24일 정도에 아마 문서에 도장 한번 찍어보세요. 믿고 그럴 때는 아 내가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었네. 좋은 진짜 눈물, 기쁨의 눈물 흘릴 달이 되니까 명심하시고요. 74년생 사업이나 직장이나 하는 일에 좀 너무 힘들고 막 진짜 왜 남들은 열심히 안 해도 승진이 됐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10월 달에는 이분들이 분명히 승진의 운이 있으니까 조금 내가 의기소침했던 것을 조금 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는 달이 됩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그 다음에 86년생 내가 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남이 나를 꺾이려 하더라도 묵묵히 좀 그냥 누구한테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묵묵히 묵묵부담으로 가신다면 10월달 한 달만 잘 넘어가시면 한 11월 중순부터는 내가 남들한테 더 인정받지 않는 그 달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좀 고생 좀 스럽더라도 한 달만 잘 넘기시고 한 달 반만 잘 넘기시면 오히려 기쁜 소식도 들립니다. 그리고 98년생 정말 본인이 신념을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신용 하나로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어. 나는 신용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왔어. 참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야. 그 신용 하나로 살아온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. 남이 나를 알아주거나 말았거나 그 신용 하나로 살아온 것은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. 그쵸? 남들이 뭐 손가락질을 하거나 말거나 당신이 당신 마음을 알잖아요. 그쵸? 그 마음이 언제 풀리냐면 내년 1월 달에는 정말 빛을 볼 일이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조금 눈물이 나더라도 뒤에서 우시고 앞에서는 좀 참았으면 좋겠어. 화이팅 하십시오.